안녕하세요. 디바이 수성 수성 원장입니다. 댓글에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옆머리 뜨는 사람 어떻게 커트하나요?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하는 방식을 약간 공유해 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심하게 뜨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다운펌을 해야 되겠죠. 오늘 제가 뜨는 머리 다운펌까지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머리 굉장히 옆머리 많이 뜨죠? 이 가발이 사람으로 비교해도 좀 많이 뜨는 느낌의 형태가 있어요. 보통 이 정도 귀를 좀 가린 느낌에서 형태를 한번 잘라볼 텐데요. 이렇게 귀를 조금 덥수룩한 느낌이 커트가 있다고 하면 제가 약간 미디움 기장, 남자 너무 이렇게 다리깡으로 쫙 올리지 않고 그냥 적당한 길이에서 다운펌까지 해서 한번 시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추럴하게 그냥 약간 세울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그냥 평범한 느낌의 남자 커트를 한번 잘라볼 텐데요. 이렇게 옆머리가 많이 뜨는 고객이 왔을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커트를 생각을 하겠죠. 투블럭으로 해서 깨끗하게 다 밀든지 브랜나루 느낌, 아니면 이 머리를 조금 중간 길장으로 남겨서 다운펌으로 할 건지, 아니면 길이를 좀 어느 정도 남긴 다음에 라인만 이렇게 깨끗이 잘라서 윗라인으로 좀 덮는 스타일을 할 건지 뭐 이런 고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옆머리가 너무 뜨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는 다운펌을 약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잘라볼게요. 첫 번째로 가이드를 먼저 타신 다음에 라인 적당한 기장으로, 한 적당한 기장은 세울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약간 너무 길지 않을 정도로 해서 커트를 먼저 윗라인 잘라주시고요. 두 번째 라인 그대로 형태를 앞쪽 느낌과 동일한 느낌으로 살짝 커트해 주시고요. 세 번째 라인 그대로, 네 번째 라인까지는 그냥 앞쪽 라인까지 그대로 직진할게요. 디렉션 하지 않고 동일한 방법으로 커트를 한 다음 앞머리 이 정도 부분에서는 약간의 디렉션 정도, 이 정도의 디렉션을 해서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디렉션을 하고 자르셨으면 앞머리가 굉장히 길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부분은 앞머리 라인으로 가서 제가 몸 위치를 바꿔서 다시 한번 자르는 게 중요하세요. 왜냐면 사람마다 대체적으로 이런 좀 보이고 싶지 않은 부위가 있잖아요. 그런 부위는 가급적으로 커버를 하면서 쳐야 되기 때문에 길이를 먼저 남겨둔 다음에 나중에 마무리 때 자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이드로 넘어갈 텐데요. 오늘은 투블럭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동일한 느낌으로 커트를 연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각도, 90도 각도라고 하면 그 각도에서 살짝만 이렇게 판넬 각도 살짝, 손의 느낌이 살짝 둥그러진다는 느낌으로 커트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앞쪽 라인에서 한 판을 남긴 다음에 동일하게 자르시고요. 이 정도 왔을 때 디렉션을 해줍니다. 길이가 좀 킵이 됐죠? 다음 판넬 약간 더 라인을 둥근다 느낌으로 판넬을 잡아주세요. 다음 판넬 사이드에서 약간 디렉션 다음에 이제 형태감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 라인까지 자르셨죠? 이 라인에서 바로 90도 느낌으로 들어갈게요. 90도 느낌으로 형태 길이 잡으시고 길이를 라인을 잘라주세요. 약간 디렉션 형태를 이렇게 만드셨으면 이제 앞쪽 라인을 이쪽 방향으로 조금 짧은 듯 하면서 이렇게 가볼게요.
그러면 선 자체를 앞으로 다 밀어서 판넬을 한 판넬로 잡으시고 사선 느낌 보이시죠? 사선 느낌. 머리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틀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남자 머리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사선으로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너무 길어져서 이 끝 부분이 뻗치는 효과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라인 보시면서 거울 보시고 형태 이 정도 됐으면 앞머리가 어느 정도 가리는지 체크하면서 잘라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저는 앞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디렉션을 자르겠습니다. 저는 약간 정면보다는 살짝 대각선 쪽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앞머리 길이를 보면 다시 한번 자르겠습니다. 사선으로 체크한 다음 앞라인 길이 보면서 일단은 사이드가 좀 길게 빠질 수 있게끔 잘랐고요. 길이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앞머리 느낌은 살짝 가릴 수 있게. 그 다음에 이 너무 길죠? 이 부위 남자분들 이 부위만 좀 잡으시고 끝에 이 길어지는 부위만 포인트로 치겠습니다. 포인트로 치시고 인라인의 베이스 커트는 어느 정도 다 자르셨다고 하면 이제 사이드를 좀 깨끗하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자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딱 보면 알잖아요. 남자분들 어느 정도 잘랐을 때 이 머리는 커버링이 된다? 안 된다? 아, 이 가발처럼 고객님이 머리가 뜨신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아주 짧게는 가능하지만 길이를 남겨두시면서 형태감을 붙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꼬리 자체가 지금 이렇게 거의 이렇게 났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또 머리가 두꺼우신 분들은 다운펌을 하셔야지만 붙일 수 있어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긴 듯하게 라인만 먼저 자른 다음에 귀 라인만 이렇게 깨끗하게 잘라줍니다. 최대한 위쪽에서 이렇게 덮는 듯한 느낌으로 자른 다음에 앞쪽으로 이렇게 빼주고 한번 앞쪽으로 다시 빼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라인만 브랜나로 너무 짧아지지 않게요. 라인만 이렇게 깨끗하게 라인을 이렇게 깨끗하게 다 자르셨다고 하면 이제 머리를 말리고 형태감을 보신 다음에 한 번 더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말리고 다시 볼게요. 기본 베이스를 다 잘랐어요. 기본 베이스를 다 잘랐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뜨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런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윗라인의 무게감으로 최대한 붙이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붙일 수 있겠지만 100% 정말 딱 이렇게 딱 붙는 느낌으로 자르려면 이거 솔직히 다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길이를 조금 댄디한 느낌으로 가시려면 어느 정도까지만 없애야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다운펌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라인에서는 지금 무게감 이렇게 뻗치는 이렇게 너무 뜨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뜨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틴링으로 속라인을 이렇게 질감 처리를 약간씩 해줍니다. 이렇게 무게감을 최대한 빼려고 뿌리 쪽으로. 근데 브렌나루가 질감 처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끝 라인이 너무 없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태감을 봐가면서 중간부터 해서 가장 뜨는 머리 위주로 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질감 처리를 하고요. 뭐 사이드 너무 긴 부위는 다시 약간 사선 느낌으로 잡으셔서 이 무게감 빠지는 거 있죠? 갈라지나 안 갈라지나 이거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질감 처리로도 하고요. 이런 가위로 그냥 이렇게 다시 한번 라인을 길이를 어느 정도까지는 연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형태감만 이렇게 잘 보시면 이 정도 빠지잖아요. 이 정도 붙였을 때 어느 정도 느낌인지 제가 다운펌을 한번 해서 붙여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다운펌 방식은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 가발도 남자 가발이라 확실히 옆머리가 야무지게 뜨네요. 진짜 아 대단하네. 그래서 저는 여기 라인에 뼈 있죠? 이렇게 만져보면 사이드 느낌의 그 라인까지만 이렇게 대체적으로 발라줍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 붙여야 될지 항상 체크하시면서 잘라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그래서 라인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운펌 약을 좀 발라줍니다. 이렇게 좀 최대한 뿌리를 꺾는다는 느낌으로 일단 한번 발라보고 다시 커트 진행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해서 딱 이렇게 붙였는데 그래도 뜨려고 그래요. 너무 뜨려고 하는 그 모질에는 약을 조금 더 빠르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페이퍼로 한번 저 같은 경우는 싹 눌러줍니다. 딱 페이퍼 위에 바르시고 페이퍼 대신 옆 라인도 동일하게 이렇게 대시고 이런 식으로 다 전체적으로 붙인 다음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헹군 다음에 커트를 다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다운펌을 붙여놓은 상태예요. 확실히 다운펌을 붙이니까 머리가 정말 깔끔해졌죠? 이제 느낌에서 앞머리와 형태, 옆머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앞머리도 질감을 좀 치고요. 너무 길어지는 부위 좀 자르겠습니다. 이제 다운펌을 해놨기 때문에 좀 자신감 있게 옆머리를 좀 이렇게 라인을 정확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최대한 남자 머리 자르실 때 항상 뒤로 이렇게 뒤쪽 라인으로 빗질을 한번 해서 이렇게 형태를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앞쪽으로 이렇게 빼주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 있죠. 끝에 라인, 이쪽 지금 라인의 끝에 라인은 남겨둔 다음에 윗라인에서만 이렇게 층을 구렛나루 느낌을 형태를 이런 식으로 크로스한 느낌으로 꼭 잘라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형태감을 구렛나루 라인을 모두 자르셨다고 하면 거울의 느낌을 보시고 손으로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어디 부위가 떴나 어디 부위가 안 떴나 이 부위를 찾으셔가지고 뜬 부위만 이렇게 숟가위로 속라인을 조금 숱을 빼주시게 되면 남자 머리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에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커트를 연결할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남자 머리, 많이 뜨는 머리, 너무 이렇게 뻗치는 머리 다운펌도 해보고 커트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형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남자 머리, 뜨는 머리 어려우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뜨는 머리가 좀 난해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 머리는 라인만 먼저 약간 긴 듯하게 자른 다음에 붙이신 다음에 라인을 이렇게 저처럼 자르시면 현장에서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만족도도 높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